반갑습니다. 알테오젠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선은 알테오젠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 가깝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인 차익 물량이 나오는 것뿐이지 여기에 따른 매도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목표가를 40만 원을 잡고 쭉 가져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앞전에 있었던 29만 원에서 위치를 해 있었던 차익 물량들이 지금 쏟아지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따른 소화한 다음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다시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상 그거예요. 얼마 전에 테르가제가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매물대에 대한 해소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고 계시면은 알아서 수익날 종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선은 6월에서 8월 뭐가 나온다고 했죠? 이제 7월이죠. 7월에서 8월 ADC에 대한 SCG형이 계약 마무리 단계다라고 박순재 대표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테르가제는 이미 나왔고 앞으로 나올 것은 뭐다? ADC에 대한 SCG형 뉴스가 나와줘야 된다.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누구와 계약을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좀 예상치를 설명을 드리면 다이치 상교의 에너투가 가장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뉴스를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5만원과 29만원에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W형 패턴을 보이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29만원 위에서 안착을 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앞으로의 주가는 40만원 선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제가 어디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 매매 전략을 포함해서 추가 코멘트, 더군다나 상승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재료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정리해서 앞으로 나올 뉴스와 공시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들을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정보는 당연하게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무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저를 제외하고 238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고, 도움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제 개인번호 010-7183-8706번으로 입장이라고 두고 글자 문자를 발송을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 뭐 입장 비용은 절대로 없다라고 이미 기재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제목 옆에 바로 더보기 보이실 거고, 더보기 클릭하시면 어떤 게 보이느냐, 문자 보내기에 입장 이라고 보내주시고, 정보방 입장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떤 화면이 떠? 자,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 조인 채널을 눌러주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왜 알테오젠은 꾸준하게 가져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머크의 독점 계약을 했고 키트루다에 대한 매출이 우리가 28년도에는 얼마라고 그랬죠? 70조 원을 육박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머크에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을 때 28년도에는 SCG형이 50%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머크에서. 알테오진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28년도에 키트루다가 매출이 70조 원에서 50%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은 SCG형으로만 35조 원이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건데, 알테오젠의 로열티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어? 1.75조를 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원가 절감을 다 때리면은 OPM, 그러니까 영업 마진율이 한 90%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몇 조? 1.5조 원을 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TOJ는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주식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영업이익 1.5점에는 우리가 피부로 와닿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죠. 보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해 한해 이 영업률이 영업이익률이 얼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1.1조원이 나옵니다. 1.1조. 네, 1.1조원이 나오고, 자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 1.1조원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57조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셀트리온이 있죠. 셀트리온은 자 보시는 것처럼 늦게 뜨네요. 셀트리온 자 보시는 것처럼 얼마를 벌어 한 해에, 작년에 6,500억을 벌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40조원입니다. 6,500억 벌었는데 40조원. 근데 알테오제는 얼마 번다라고 그래서 1.5조원을 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보다 더욱더 많은 영업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47조원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또 앞으로 7월에서 8월 달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어떤 게 나온다고 해서 ADC에 대한 SC대형에 대한 계약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RTO진 주주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당연하게도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RTO진의 시가총액은 얼마? 자 보시는 것처럼 14조 원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현지가 대비해서 3배 이상이 올라가야만 정상적인 주가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RTO장 꽉 잡고 계시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는 누가 들어와? 연기금에서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타 법인에서도 사모펀드에서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최근에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제가 어디서 텔레그램 소통망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우선은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하고 있어? 이번 연도 목표 수익률 10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919%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는 RTO젠 저도 잡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월 22일날 RTO젠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또 있습니다. 3월 27일날 RTO젠 195,000원에서 매수했고요. 4월 8일날 RTO젠 167,000원에서 매수를 했다.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RTO젠 검색을 해보게 되면요, 자 쭉쭉쭉 지금까지 제가 브리핑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굉장히 많죠? 보시는 것처럼 1월 22일날 76,000원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절반을 매도를 합니다. 절반 매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 매수를 하죠. 불타기를 합니다. 195,000원 불타기, 그리고 또 불타기, 167,000원에서 불타기를 계속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RTO젠의 실시간 대응까지도 다 받아가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우리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시초가 단타 매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죠.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몇 프로? 자 보시는 것처럼 438%가 달성이 되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초가를 조금 쉬었습니다. 네, 쉬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시 55분부터 늦어도 58분까지는 최대한 두 개의 종목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체결가와 더불어서 수익 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가족분들, RTO젠 주주분들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을 좀 받아가셔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나도 정보에 대해서 좀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어떻게 제 개인 번호 010-7183-8706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발송을 해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의 제목 옆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셔서 링크 두 개가 나오는데 소통방 입장 링크 누르시고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문자 보내기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정보방 입장에
클릭하신 다음에 어떤 화면이 떠 이런 화면이 뜨니까 조인 채널을 누르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우선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 알테오젠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테르가제도 분명하게 예상 이익을 구조를 가져가 봤을 때는 당연하게 26년까지는 700억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테르가제 단일 품목으로만 30년의 예상 영업이익만 560억입니다. 560억.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하게 알테오제는 지금의 단기 조정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